둘, 셋.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네, 저희 원이가 첫 번째 미니 앨범 Planet 9 Alter Ego로 돌아왔습니다. 얼른 우리 위부들께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에요, 지금 마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앨범 속에 어떤 것들이 어떤 소중한 저희의 자식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니 씨? 네, 아마 위부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또 싱글 앨범 메모리 일루전에 이어서 거의 6개월 만에 저희가 또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들려드렸을 때 네. 굉장히 또 위부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라이브로 저희 네. 신곡들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짧게 한번 스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트랙은 이제 네. 우주선. 아우. 저희 이제 앨범의 좀 완성도를 조금 더 키워주는 인트로 곡인데요. 네. 이제 이 곡은 이제 저희가 플래닛9으로 이제 우주선 타고 이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작점인데요.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근데 그 우주선이라는 노래가 저희 지금까지 원이가 앨범을 냈던 거에서 인트로 곡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시도도 해보고 싶었고 네. 한번 넣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좀 들려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전체를 헤엄치는 이곳 뜨겁게 달군 남성 내 맘과 정반대로 달려 얼음 붓고 이어지는 stars yeah. 우리의 line yeah. 야 전체를 헤엄치는 이 끝 뜨겁게 달군 항상 내 맘과 정반대로 달려 얼음 붓고 이어지는 stars 우리의 line 스페시반의 모종이 담았어 모든 게 너로 알 수 같았어.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저희가 인트로를 또 방금 또 들려드렸으니까 두 번째 노래 저희가 몇 번 공연에서도 했었고 우리 위브들은 들어보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로라! 오로라! 괜찮습니까? 좋아요. 네, 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로라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오로라를 상상하면서 이제 쓴 곡인데 오로라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제 가사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제 벌스 부분부터 해서는 정말 오로라가 흐르는 것처럼 노래를 표현하다가 이제 코러스가 될 때 한 번에 확 터지는 느낌으로 곡을 써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로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항상 풀밴드로는 해봤지만 이렇게 통기타 하나로는 또 처음인데 이것도 느낌이 괜찮다. 이게 다 형이 잘 불러서 그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음 곡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네네. 곡은 또 저희가 연습생 시절 때 우리 위브들에게 들려드렸던 곡인데 원일치 원일치 정말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위브들에게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들이 많이 듣고 싶어 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인데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쓸 때도 되게 팬분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번에 로고 가사를 쓸 때 이 곡의 취지에 맞게 위브들의 뭔가 유명 브랜드처럼 그렇게 보여지자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고 들려드릴까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I'm
조금 더 듣고 싶네요. 아, 원래 이게 네. 미리 보기는 감질맛이 나요. 아, 감질맛. 그래서 이게 사실 또 하이라이트 메들리죠. 그렇죠. 하라바이 포인트. 네, 다음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로봇도 인간에게 감정을 느낀다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재즈의 요소가 좀 가미된 시티팝 장르의 노래예요. 이 곡은 이제 키아의 사클에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먼저 이제 공개가 됐던 노래인데 이제 저희 원희의 스타일로 저희가 좀 재구성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쓴 거는 조금 약간 진중성이 담겨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귀여운 그런 이미지로만 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운드는 되게 성숙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이 로봇도 인간에게 감정을 느낀다라는 곡을 들으면서 좀 슬펐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슬픈 감정을 어쨌든 내가 만약에 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느낌일까 이것조차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슬픈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모든 지금 사회 초년생들과 모든 저희 또래 사람들이 겪는 이런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힘든 부분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곡 가사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로봇도 인간에게 감정을 느낀다. 한번 불러볼까요? 자, let's go. 1, 2, 3, 4 시들 때도 없이 시들 때도 없이 여연하고 싶지 다른 모양은 있네 주인인가에게 어쩔 때 시선 대비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 더 듣고 싶어요! 아무거나 좀 눌리지 좀 말아요 이유 없이 사랑만 해줘요 내 시선은 몰라준 정면 어떻게 내 맘 설명 이런 건 좀 처음 오랜만 있군요 아무에게 막 작동하진 않아요 이유 없이 엇나갈 아, 이제 다음 곡 어떤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베로니카의 섬입니다. 아일랜드인가요? 네. 베로니카의 섬. 우선 제 경험담으로 쓴 곡이고 이제 제가 유치원생 때 제가 한 이랬을 때 네. 아, 왜요? 아니. 네. 제가 한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짝사랑하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오. 이제 그 아이 이름이 베로니카였어요. 와. 네. 영어 유치원. 네. 아.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도 못했고 그냥 표현도 못했었는데 그냥 멀리서만 지켜봤을 뿐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으로 단둘이 있는 섬을 만들고 싶었고 이야, 너무 이제 예쁘다. 너에게 멋있다. 이 섬에서 모든 걸 말해주고 싶다. 아, 그래서 네. 아니 이 곡을 키아가 만들고 네. 저한테 계속 강조하기를 형, 이건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또 빛 이야기가 있는 줄 네. 몰랐어요.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가볼까요? 네. 1, 2, 3, 4 너는 항상 좋은 것만 봐야 돼. 네 손을 잡으니까 네 곳엔 나로 채우는 수 별을 깨봤던 너무 전부 다 줄게 명왕 같은 우주 환영해 모두에게 이게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좀 더 들려줄게. 와. 어서 와 모두에게 끝끝에 끝내지 못한 얘기를 전부 들려줄게 순수한 마음만 담아서 베로니카 일곱 번째 마지막 트랙은 바로 천체 라는 곡입니다. 천체. 제가 우주 시리즈를 이제 작업할 때 있어서 꼭 쓰고 싶다라는 주제가 바로 천체였고요. 하늘에 있는 천체가 저희에게 말을 거는 그런 형식의 가사예요. 그래서 들으실 때 그게 좀 이분들께서 또 신박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굉장히 따뜻한 곡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이 천체라는 곡이 사실은 라이브가 가장 좀 욕심이 나는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녹음을 할 때 네. 진짜 빨리 끝냈어요. 녹음을. 왜냐면 그냥 내가 듣고 저 이거 좋습니다. 저 이거 안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저 이거 좋습니다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천체라는 곡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저희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거는 7번 트랙에 넣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발매하고 나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작은 점을 수만 년 전에 너에게 보낸 나의 빛이 마른 채로 죽어가는 모든 비밀을 담으시노라. 네가 보고 있는 작은 점을 수만 년 전에 너에게 보낸 나의 빛이 바랜 채로 죽어가는 모든 비밀을 담은 신호야.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한 곡 남았죠, 마지막. Oh my god! 네, final, final! 네,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 타이틀곡입니다. 비를 몰고 오는 소년이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 자, 이 곡은 우리 강현이가 또 쓴 곡인 만큼 강현이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브들도 다 아실 거고 우리 멤버들도 항상 이제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가 항상 스케줄을 갈 때마다 항상 비가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영감을 얻어서 쓴 곡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 곡을 썼을 때는 리프가 먼저 나왔었어요. 네. 뭐 멜로디나 가사 없이 그냥 리프만 나왔었는데, 좀 원이 노래 중에 가장 빠른 템포의 곡을 좀 맞아요. 써보자 해가지고 좀 템포를 더 빨리 올려가지고 곡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강현이 그때 가이드였는데 저 그때 그거 듣고 네. 합주실에서 발광을 했어요. 아, 그 기억나죠? 박장대소를 했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웃긴데 뭔가 그 웃기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사실은 이런 노래가 있다고 아. 하면서 그 자체가 너무 좀 맞아. 재밌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감격적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막 발광하고 합주실에서 막 춤추고 아, 맞아.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상상이가 아니에요. 이 곡이 더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항상 장난으로 말했던 소재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가 올까? 근데 이걸 강현이 형이 이렇게 곡으로 표현했을 때 그냥 너무 재치 있고 되게 센스 있게 다가와가지고 아, 이거다! 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강현이가 강현이 했다. 아... 이거 반응 들리네. 아! 뭔가 그런 어떤 또 비 하면 떠오르는 명곡이 또 비를 몰고 오는 소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들려드릴까요? 네. 좋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비가 떨어지네 창밖을 보는데 이미 넌 나 기다리며 서 있어. 창밖을 보는데 김이 넌 날 기다리며 서 있어. 하늘에 빌어내 널 놓치지 않게 운명적인 만남 필연적인 사랑을 위해. 원래 비 하면은 좀 감성적이게 되는데 정말 유쾌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하린이는 뭐 이거 하면서 드럼 안 힘들었는지 그 BPM이 빨랐는지. 아, 저도 진짜 일명 발광을 했거든요, 드럼 칠 때. 네, 이게 너무 신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흥이 있더라고요. 일본 앨범에 좀 발광들을 많이 하시네요. 비 오는 날? 괜히 비 오는 날 좀 감성적이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원희의 신곡을 들으면서 좀 신나는 또 비 오는 날 장마철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또 이 한 곡 한 곡 다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의미 있는 곡들이고 또 너무 정성스럽게 곡들을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을 우리 위브들이 다 알아주실 것 같아요. 당연히죠. 네. 저희 이 모든 음원들은 저희가 6월 16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위브들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간단하게 6위 몇 개? 세 개! 자, 그러면 하린 씨 네.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원위였습니다.